집이 오래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아파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노후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아파트에 오수를 배출하는 관이 꽉 막혔습니다. 1m 남짓한 나무 막대기로 오수관을 있는 힘껏 쑤셔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세대에선 현재 변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 이거지.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종류로는 놀이터 보수와 수목 전지, 하수도 준설 등입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아파트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 지 5년 이상 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자 지원금도 내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건강과 관련한 사항들,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선 아파트 관리비의 절감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 또는 그 용역이라든가 업체 선정 시 보면은 예, 단가라든가 이런 기준이 상당히 그 입주자 대표에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를 직접 아파트에 파견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자문도 받고.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 우수 아파트 단지를 오는 12월에 선정하고 3년간 실태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잘만 이용하면 아파트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